내가 부딪혔다가 어떤 날은 어깨가 아팠다가 어떤 날은 허리가 아팠다가 배가 아팠다가 아니면 팔이 저렸다가.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네, 부산 중구에 있는 서려나 별상장군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은 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또 뭔데요? 무속인 선생님이라면 한 번씩은 꼭 거쳤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데도 다 이런 걸 물어보긴 하던데, 저희는 안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알수 있지 않을까? 제가 뜸을 좀 많이 들이죠? 많이 들이네. 뭐냐면, 뜸 들이면 무섭더라. 신기 테스트. 응. 보통 다른 촬영하시는 업체분들 많이 하시는데, 직접 가야 되잖아. 거기는 내가 신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알려면. 제일 정확한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나도 무당이 되어야 하나 아닌가. 보통 무당집에 가면 이 얘기를 합니다. 야, 니 눈치 빠르제? 촉이 좋제? 그리고 너네 집에 혹시 무당이 있지 않았나? 이 꿈을 꾸면 그 꿈들이 잘 맞지?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평민들도 할수 있는 얘긴데. 그래. 그거 남들 하는 얘기 다 말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요 정도는 되어야 무당의 자질이 있지.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기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선생님 생각하는 신기 테스트 할수 있는 일반인도 해볼 수 있다. 당장 저한테도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할수 있다. 할수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 신은 우리 몸을 혈맥을 탄다 그래. 활명? 혈맥. 아, 혈맥. 몸을 타고 놀아요. 네네. 어떤 날은 머리가 부직했다가, 어떤 날은 어깨가 아팠다가, 어떤 날은 허리가 아팠다가, 배가 아팠다가, 아니면 팔이 저렸다가, 이렇게 몸으로 타고 도는 신도 있고, 또두 번째, 눈으로 보지. 하경이라 그러죠? 갑자기 뭐 물줄이 씩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남들은 못 봐, 나만 봐. 그쪽으로 많이 좀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날은 주위에서 봤을 때, 어떤 날은 애기 같았다가, 어떤 날은 할머니 노인네 같았다가, 어떤 날은 또 남자 같이 또막 대범했다가, 어떤 날은 소심하게 새콤한 또 정말 이쁜 여자 같았다가, 이렇게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럼 신이 접신된다는 거겠지? 그 정도 돼야지 신을 받는다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예지몽을 꾼다든지, 아니면 뭐 감, 촉감 이런 거는, 보통 뭐 집안에 뭐 옛날에 뭐 구슬 많이 했거나 공을 많이 들였거나 뭐 세종단지를 모셨거나 근데 공을 들인 사람들은 꿈으로도 예지몽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느낌이나 촉이나 내가 꼭 이럴 것 같더라 하면은 그럴 것 같이 맞는 사람 그거는 오랜 연륜이 있으신 분또 장사를 많이 한 사람 사랑 상대 많이 한 사람 그런 분도 대부분 요즘은 다 그런 쪽까지는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돌에도 신이 실려가지고 돌이 팔딱팔딱 뛴다 그러잖아. 그렇듯이 그 정도 가지고는 신이 왔다라고 볼 수는 없고, 눈에 뭐 확실하게 뭐 확연하게 보인다든지, 뭐 스쳐 지나간다든지, 갑자기 막 소름이 돋치면서 막 내가 뭘 금방 봤다든지,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닌 아이지, 어른지, 남자지, 뭐 이런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신의 기운이 좀 많이 감돈다고 보죠. 자, 그러면 선생님, 보통 무속인 선생님들 집에 가면 사주를 탁 불러주마요, 신까무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달을 지칭을 했을 때, 뭐 이제 지금 8월이니까 예를 들어 9월에 태어난다, 누군가가 아기들이 태어난다. 그러면 이때 날짜에 태어나면 신까무리 될 수도 있다는 날짜를 찝어줄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그 날짜는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알아야 되고요.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기보단 신은 계절을 탑니다. 네. 어떻게? 풀이 팍팍팍 나는 시기, 즉 3월. 봄이 되면 신이 발동을 많이 해요. 또 여름 정도 가다 보면 조금 침체기가 오고, 또 가을 계절 변할 때, 여름에서 가을로 변할 때또 신이 발동을 해요. 그리고 한겨울이나 동지 섣달이 되면 또 신이 많이 움직이는 시기예요. 그 대체적으로 여름에 우리가 무당들 보면 무속인들 보면 구타는 것도 여름에는 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보통 뭐 가을부터 그 다음 해까지 바꾸고 또 보통 여름이 조금 쉬는 침체기죠. 뭐 우리가 여름이 더우니까 무서운 뭐 고영아나 뭐 기타기 집을 온다든지 뭐 그런 데 귀신이 많다든지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계절별로 봤을 때 봄, 가을 요때가 이제 계절이 변하는 시기 중에 그때가 가장 진이 활동하는 그런 계절이 좀 많죠. 날짜로는 그러면 사실 크게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 어느 달이 중요하고 자기가 생태학원한 생년 월 1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주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사주를 받아봐야 되네. 사주를 봐야죠. 뭐 초하루에 태어나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공질이 세다. 또 3월 30일 태어난 사람도 공질이 세다. 팔자가 세다. 뭐 인간 덕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또 태어난 시에 따라 들을 수 있고 태어난 연도에 따라 들을 수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쌍둥이도 태어났지만 1분 2분 순간에 그것 가지고도 팔자가 뭐 사주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 뭐 2022년 1월 1일 날 태어났어. 똑같이. 근데 새벽 3시에 태어나고 3시 15분에 태어났어. 쌍둥이들은 시를 봅니다. 왜? 같은 날이기 때문에. 같은 연도 같은 월 1이기 때문에 그 정말 100분 안 되는 그 시 가지고 정말 이게 나의 인생의 판도라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신기 테스트를 물어보다가 지금 다른 것까지 물어봤는데 아 그렇게 됐네요. 사실 뭐 이것든 저것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네네. 자 위에 번호 보이면 선생님 번호 나와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좀 찝찝하다 느낌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께 전화 드리시면 선생님께서 잘 상담해 주실 겁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